안녕하세요. 예수비전승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집단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허위사실 유포이죠. 최근에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일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정신승리하고 있으니 수준이 진짜 밑바닥입니다. 진짜 이렇게 저열한 집단을 처음 봅니다. 전광훈이나 전광훈 추종자들이나 다 이제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또 동일한 행동을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성희 변호사하고 이제 송은근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욱 회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방송을 할 필요 없이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올렸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와 송은근의 PD수첩 방송과 관련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각에 대하여 팩트는 PD수첩이 자발적으로 전광훈 집단의 비리를 취재하고 있는 것이지 안희한 목사님이나 저희의 제보로 인해 PD수첩이 취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저 제보한 적이 없어요. 이동 회장님도 제보한 적이 없어요. PD수첩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서 다가온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PD수첩 자발적 취재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안희한 목사님과 저희에 대해 온갖 거짓말로 조롱하고 명예훼손하고 있는 이성희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성희와 송은근을 9월 5일 월요일 형사 고소할 것입니다. 오늘이죠. 뭐 이동욱 회장님은 빈말을 안 해요. 본인의 한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이 두 사람은 또 골치 아파질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송은근도 거짓 영상 내리기를 공개 경고합니다. 거짓말을 지적했음에도 영상을 계속 둘 경우 당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죄는 가중될 것입니다. 가장 역겨운 인간 중에 하나가 송은근입니다. 저는 그래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은 꼭 목사님 붙여요. 이건 이동 회장님의 글을 그냥 인용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이동 회장님 보고 또 뭘 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송은근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 뭐 목회도 안 되죠. 교인도 없죠. 당연히 뭐 교회에서 생활비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다 목숨을 거는 거 이해를 해요. 조회수에 인생을 쏟아부는 거 이해를 해요. 그래도 평생 목회를 했으니 목사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대국의 헤세드 선교사님, 이 젊은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조롱을 많이 당하잖아요. 참 여러모로 불쌍하신 분입니다. 송은근 당신의 악한 도저히 목사라고 볼 수 없는 더럽고 비열한 행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만 내가 끝까지 당신의 행위 하나하나 처리할 것입니다. 송은근 당신은 슬피 울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성희가 목요일 올린 PD수첩과 관련한 안희한 목사님과 저를 거짓 비방한 영상은 송은근이 올린 영상과 내용이 같으며 그 영상은 김모직 목사가 허위사실으로 내려달라고 이성희에게 말하여 이성희가 자신의 거짓 유튜브 영상을 금요일 내렸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이성희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인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광훈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며 심화복 목사님과 저에게 최근 접근했던 김모직 목사라는 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를 초면으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듯이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모직 목사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음에도 이성희와 김모직 목사와 송은근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도 김모모 목사님은 양심이 있으시군요. 매너가 있으시군요. 공개 개인적으로 사과도 하실 정도니까. 김모직 목사와 이성희의 저에 대한 어이없는 거짓 생각,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래 글 9월 2일 게시글에 찾아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PD수첩이 자발적으로 전광훈 집단의 비리를 취재하고 있는 것인지 안희한 목사님이나 저희 제보에 의해 시작된 취재가 것이지 안희한 목사님이나 저희의 제보에 의해 시작된 취재가 전혀 아닙니다. 전광훈 집단의 사이비 집단 비리는 언론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 취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훈 집단의 비리 즉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메시지의 문제를 좌파들처럼 메신저 PD수첩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형적 좌파적 수법입니다. 그렇죠? 그 보도한 내용이 진짜냐, 거짓이냐, 팩트냐, 소설이냐.
그게 이제 본질인데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PD수첩이 평양방송이다. 전광훈이 나와서 직접 얘기했죠. PD수첩이 평양방송이다. 헛소리죠. 전광훈 씨야 뭐 늘 헛소리를 하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PD수첩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밝혔습니다. 진짜로 안 좋아합니다. 문제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요. 악한 세력을 들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막대기 몽둥이로 쓰시는 겁니다. 달, 전광훈 집단 비리를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리 수첩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전광훈 집단의 비리에 대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동호 회장님이 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야죠.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주 시건방진 소리를 그냥 시기 내뱉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 보좌를 꽉 붙잡고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말하고 그냥 세상에 이단 교주들도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단 교주보다 더 심한 말이죠. 사이비 집단이죠. 그러니까 남의 교회 4, 5개월 동안 쳐들어와가지고 그 난리를 피고 그냥 전도 맞고 이미 추락시키고 그러죠. 이 정상적인 교회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나 나올 수 있는 행태입니다. 아무튼 이성희 변호사님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홍건 목사님 언제까지 더 불쌍해질 겁니까? 지금도 불쌍하신 분인데 에휴, 참 안쓰럽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상대 자체를 안 하잖아요. 상대해봐야 제 경만 떨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 회장님이 부탁하시니까 또 이 내용도 다루다 보니 그 내용 그대로 읽다 보니까 또 언급이 되었는데 예, 참 불쌍한 양반입니다. 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냥 가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참 안 됐죠. 예,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귀를 틀어막아야죠. 이번 주간에 또 말했어요. 제가 말씀에서 어긋난 걸 말하면은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마땅한 모습이죠.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